오늘은 구형 소나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대략 한 2세대 정도? 먼저 뼈대로 쓸만한 차가 필요한데 1996년식의 쉐보레 임팔라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아니 900만 달러라고 이게? 여러분들 소나타 뼈대를 900만 달러 주고 사볼게요. 구입을 클릭. 와 근데 진짜 클래식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차 사이즈도 되게 크고 그리고 뒤쪽은 완벽한 소나타는 아닌데 비싸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최대한 올드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. 대충 회색하고서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입힐 거예요. 비닐 및 데칼 적용, 비닐 도안 적용, 검정색. 대략 한 여기쯤에다가 검정색 선을 넣어줄 거예요. 대략 범퍼 라인 여기까지. 지금 보시면은 검정색 선을 쭉 그어줬거든요. 이 위쪽으로 이제 도색을 한 번 더 입힐 거예요. 여러분들 힘들게 작업한 보람이 있군요. 뭔가 좀 그 시절의 감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? 아 근데 좀 더 올드한 느낌을 주고 싶은데요. 잠시만요. 아하 여러분들 색상을 바꾸니까 훨씬 더 올드해 보이죠? 완벽해요. 이제 바로 작업 들어갑시다. 현대 이거 대략 한 여기쯤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. 소나타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. 소나타 됐습니다. 오 세팅도 있네 여기. 자 세팅 넣어드렸습니다. 오케이 현대 마크 임팔라 마크 위에다가 그냥 대충 덮어줄게요. 번호판 때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 코리아 검색 한번 해볼게요. 아 여기 있네요. 초록색 번호판 바로 넣어주겠습니다. 와 여기 사이즈가 딱 맞네요. 서울 18 1818. 자 세팅은 여기다가 살짝 넣어주겠습니다. 앞쪽에도 번호판을 달아줄게요. 대략 여기다가 구입을 클릭. 여러분들 현대마크 보이시나요? 여기다가 지금 넣어주겠습니다. 구입을 클릭.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뭔가 조금 아쉬워요. 이게 좀 오래된 차다 보니까 좀 세월의 흔적을 넣고 싶거든요. 잠시만요. 러스트. 아 이런거 괜찮아요. 녹슨거 표현하는거 녹슬고 까진 부분 넣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대략 여기쯤에다가 넣어드릴게요. 녹은 주로 이렇게 하부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대략 여기쯤에다가 구입 클릭. 자 여기쯤에다가 구입 클릭 됐습니다. 덴트 DNT. 아 이런 것도 있어요. 찌그러진거 표현하는거 대충 이쪽에다가 넣어줄게요. 이렇게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? 아마도. 아 생활기스 좋아. 뒷자리 문콕 표현해줄게요. 여러분들 이제 도색은 다 끝났고요. 잠시만요 휠 좀 한번 바꿔볼게요. 이게 소나타 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. 안 닮았 는데 이거 한번 달아줄게요. 구입 클릭. 자 바로 출고합시다. 스타트. 와 대박. 여러분들 와 진짜 와 대박인데 진짜 이거 제로백 6.5초에다가 최고속도 224km. 내부는 근데 현대랑 조금 달라요. 이게 뭐 쉐보레 거라서 아이 저로 가세요. 이게 차가 옛날 차다 보니까 살짝 좀 뭔가 출렁거리는 게 있어요. 뭐야 이거. 제가 드리프트 튜닝을 달았는데요 경찰차로 바뀌었네요. 자 여기서 드리프트 나이샷. 드리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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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프트. 와 드리프트 진짜 잘 돼요. 드리프트. 와 어떤 분이 튜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드리프트가 되는군요. 제가 시골길 한번 쭉 달려볼게요. 지금 290km 돌파, 300km 돌파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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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제가 갑니다. 그때 당시 골프 치러 가는 길 보시면은 포드 머스탱 다치 바이퍼 바이퍼 콜벳 콜벳 바이퍼 콜벳 콜벳 콜벳. 아니 난 임팔라인데 콜벳을 가져온다고? 출발 스타트. 출발 스타트. 뭐 그래도 임팔라로 콜벳 이길 수 있어요. 잘만 하면은 몸통 박치기. 이쪽으로 와서 바로 왼쪽이죠? 왼쪽 왼쪽 왼쪽. 어우 뭐야 깜짝 놀랐네 방금. 자 균형 유지하고 다시 가줍니다. 뭐야 이거 랠리레이스야? 이장님 제가 할게요. 진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. 아이 진짜 돌아가버리네. 여러분들 운전이 재밌다거나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이 자동차의 외형이 저를 추억에 젖게 만듭니다. 그러면 여기 점프. 그렇지 나이스 샷. 바로 왼쪽. 옛날엔 여기가 전부 논밭이었다니까. 요즘 젊이들은 저의 말을 믿지 않아요. 하지만 30년 뒤 이곳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죠. 뭔 소리야. 어쨌든 달릴게요. 다시 한번 더 점프. 그렇지 아이쿠. 여러분들 노후 차량으로 점프를 하시면 안 돼요. 아예 망했네. 네 꼴찌죠. 1등은 쉐보레 콜벳. 여러분들 다음에는 지도상에서 클래식카 한번 찾아볼게요. 이쪽으로 한번 놔볼게요. 여기다. 여기 맞죠. 여기 나이스 샷. 제가 또 다른 클래식카를 찾았어요. 미니죠. 됐어 완벽히. 제가 레이스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출발 세트. 아니 파가니 와이라 GTA 스파노 라이칸 에스턴 마틴 부가티 전 임팔라인데요. 출발 스타트. 와 이거는 좀 많이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데. 이거는 제가 꼴찌해도 당연한 겁니다. 제가 못해서 꼴찌하는 게 아니에요. 이쪽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. 나오세요 속도 많이 줄여서 이쪽으로. 오케이 들어왔습니다. 직진 코스. 여러분들 애초에 얘는 달린 차가 아니에요. 몸통 박치기.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꼴찌. 자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